제끼고 그냥 바로 라이썸 체킹 되는 거 아니에요? 잭슨 도비치. 제껴봐야 뭐. 제껴본데야. 브로닉도 없어. 뭔데? 오, 야. 근데 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라젠 성관입니다. 아주 전국에 다양한 양태 아주 색깔들이 등지는 차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약간 그 어떤 루농색, 링크 색깔 우리 형님들께서 모여주셨어요. 저한테 욕을 한 사발 쳐놓고 싶단 거겠죠. 엔카서. 그리고 짜세 차들 모셨는데 오늘 채영이가 조금 못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간지 뒤져버리는 그냥 배우님도 아니신 엔카 배우 MIV의 메인 모델이시거든요. 채아씨입니다. 야오, 인사 들어갔다 꽂아주세요. 네, 오빠들 안녕. 엔카 19 채영입니다. 야, 좋아요. 스마라시. 네, 저 오늘 이번에 카드송 뵙잖아요. 혹시 제 영상 본 적 있으신가요? 아, 많이 봤어요.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아우, 캬, 쌉소리가 처음에 저 못 봤는데, 뭐, 어떤 게 주특기신 건가요? 아, 저는 행작. 아, 그게 뭐죠? 몰라요? 오 마이 갓, 예스. 제가 알려드릴까요? 오늘 여기 귀도가 많은데. 아, 레가리 차들, 그러니까 뭔가 대장 차라는 거죠, 그죠? 아, 그쵸, 많은데. 근데 제가 또 이번에 완결판이 나왔어요, 영상이. 완결판, 네, 영상이. 네. 끝판왕이 나온 건가요? 끝판왕이 나온 거죠. 다 버전거리나요? 아우, 갸소리고요. 좋아하네, 되게. 정말, 채영이와는 다른 어떤 느낌. 너무 야시시한 느낌 좋은데. 네. 일단은 지금 제가 모시는 차들, 진짜 우리 채아 씨가 환경할 만한 차를 딱 준비했습니다. 요거 봤어요. 레니시스 알죠? 아, 네네. 저희 레니시스 루농 색깔, 요거 좀 처음 보았죠? 이거 뭐, 제네시스 알죠? 그거? 아, 제네시스 알죠? 네, 그 비싼 차인데, 이거는 지금 뭐 개 섣달인데, 우리 남자들의 자세차, 어떤 신금을 울리는 옛날 그 어떤 VIP 키우는 어떤 정석입니다. 간지, 길이죠? 에어쇼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 달리라고. 네. 아, 잘 달리라고? 네. 잠깐만요. 이게 있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이런 느낌이면 약간 조금 놀라운데. 아, 아까 보니까 이게 네. 위아래도 이렇게 조절도 되는데. 네, 위아래도 이렇게. 그쵸. 아, 남자의 그 뭐.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런 느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예, 아, 약간 마음에 드는데? 야, 역시나 멘트가 쫀쫀하다. AV계의 어떤 미녀 말이. 저리, 레아씨, 이게 사실은 이게 레네이스 둘 다 마크가 똑같잖아요. 아, 이거는 네. 신형 말이, 저거는 계속 썩다리 말이. 아. 그런 느낌. 썩은 차 감성인데, 요게 좀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네. 요거는 네. 되게 신형인데, 뒷좌석이 좀 좁아가지고, 스티어가 조금 더 넓은 공간이 있어요. 좀 아, 뒷좌석이 좁아요? 예, 네. 요거는 좀 좁아가지고, 어떤 가정용 패밀리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거는 좀 별론데? 아, 좁으면 왜 별로? 아니, 안에서 좀 하기가 불편하잖아요. 뭐라는 거죠? 잭스 좋아해요. 아, 좋습니다. 아, 잠깐만요. 제 음란 마귀가 들어올 것 같아요. 야, 역시 AV바예요. 형 느낌.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뒷자리 한번 볼까요? 뒤 한번 들어갈까요? 안가요? 원하는데? 아니, 저 눈이 좀 안 돼요. 채아씨, 이게 진짜 이 과학 K5 어떤 양카의 어떤 자존심, 멋있음의 자존심, 정말 신형 잘 빠진 차. 요건 어때요? 딱 봤을 때 댄디하잖아요, 뭔가. 와, 일단은 멋있다. 일단은 물리고 싶어. 아, 오마이 갓! 물리고 싶어, 약간. 야, 여기, 야, 요런 멘트가 나와요. 물리고 싶다. 뭔가 물리고 싶다. 야, 어디가 물리고 싶은 거예요? 저요? 네. 아, 여기저기. 근데 이거! 뭐예요? 특히, 아까 이제 그 차주의 성향을 나타내서 뭐, 곰돌이도 두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야, 별거 안 해요. 왜? 차주의 성향? 네, 차주의 성향. 아, 근데 이것까진 좋았는데, 네. 나 여기서 탈락. 아, 그렇지. 빨리, 탈락. 빨리,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쵸. 너무 야. 빠르면 매력 없지. 야. 아, 이 차도 궁금하네. 수위 뒤진다. 이따가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K5 뒤가 넓거든요. 어때요? 아, 그래도 별로야? 아, 토끼는 안 돼. 레미스는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역시. 자, 요거는 이제 레이3예요. 레이3 이제 준중형인데,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카본으로 딱 느낌 준 다음에, 약간 그 록숭아 느낌 있죠? 복숭아 감성으로 딱 세려놓은 거예요, 솔직히. 복숭아 맞아요? 네, 복숭아 감성. 어때요? 섹시하죠, 솔직히? 아, 약간, 네. 부분은 까맣을 것 같아. 어디가 까매? 뭔 소리, 뭘 까매요? 컬러 자체가 핑핑하지 않고, 많이
많이 되었어요. 아, 야, 많이 많이 썼다. 아, 많이 썼다. 그러니까 그 색깔이 좀, 아우, 야, 난 뭔가 했어요. 나는 어디가 더러워서 세차해야 되나 했더니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신 거야. 약간 좀. 야, 정말 노랑이 같은 언니야. 정말 최고다. 정말 직업 정신, 프로페셔널. 요 새끼는 약간 그 레지 감성. 조금 좀 레지야? 예. 그, 야, 아, 레지가 아니라, 둘 레지, 그러니까 돼지를 얘기한 거예요. 야, 이게 미치겠네. 멘트를 하면은 무조건 그쪽이야. 이거 촬영이 아니라. 아니, 아니, 아, 힘이 좋으신가? 아니, 그러니까 귀여운 건데 무슨 힘이 좋아요, 지금. 아니, 네. 힘이 네. 좋으신가? 힘이 좋아요, 이 새끼. 힘 좋아요, 아까 봤는데. 좋아요? 예, 네, 굉장히 좋아요. 네. 진짜 아, 힘이 많... 좋아서 많이 썼구나. 아, 역시, 역시. 인기가 많아. 인기가 많대. 어우, 야, 살벌합니다, 진짜. 자연빵 멘트가 참 귀여워. 이 차는 진짜 어떤 양카 옛날 K5에서 이제 넘어와서 약간 고급진 어떤 럭셔리카 이루팅어. 야, 요거 이게 지금 랩핑이 500만원치. 네, 요거는 한 남백만원 정도 하겠죠. 지금 색깔이, 와, 요거는 길가 지나가면 돼지거든요. 가오가 넘쳐서. 솔직히 어때요? 이런 거 타는 남자. 네. 솔직히 좀 별론데, 여기가 네. 500? 예, 네, 여기 500. 그럼 난 여기 이 오빠. 아, 역시 돈 많은 새끼한테 바로 붙는 것 같은 느낌. 야, 요 형이 굉장히 그, 좀 이렇게 우락부락해요, 약간. 어쨌든 네. 차도 약간 우락부락해요, 느낌. 아, 맞아. 역시 스팀을 알아주는 거야, 여자들은. 우락부락한 느낌이야. 예, 네, 우락부락한 느낌이고, 뒷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약간 제네시스는 작은데, 이건 개넓어요. 와. 예, 네, 왔다. 한번 볼까요? 아, 야, 역시 뒷공간이 넓어야 됩니다. 미모의 언니들 만나려면. 이건 리심이죠. 스팀어가 최고예요. 최고예요. 내가 시작 들어오니까 어때요? 진짜 완전 넓잖아요. 이 제끼고 그냥 바로 라이섬 체킹 되는 거 아니에요? 잭슨도 미치. 제껴봐야. 제껴본데야. 그러니까. 오오야. 대박. 오오오. 피하세요? 촬영 끝나고. 아, 끝나고. 끝나고 남봐. 요게 그리고 소리가 뒤져요, 진짜. 아, 예. 소리가 뒤져요? 예, 예, 진짜 소리가 진짜 완전 통쾌하다니까요, 이 차가. 역시 예. 비싼 게 예. 소리도 좋고 성능도 좋고 예. 약간 재질도 좋은 것 같아요. 아, 재질도 약간 이렇게 대부분 느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가운데 한 손가락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오케이. 요거는 딱 그 여자 차도 감성이 딱 있잖아요. 뭔가 레지도 딱 있어요. 이게 뭐지? 뭐 이게 딱 박혀 있고. 야, 스포티지에다가 이 분홍색 쳐발라보니까 진짜 아우, 이 마크도 쳐발라놨네. 이견이 진짜 리신이네. 요거 어때요? 딱 아니 봤을 때. 근데 네. 아, 아깝다. 차주분은 여성분인데 너무 아까워요. 이게 제일 크고 두껍고 길고 뭔가 약간 그런데 왜 여자야? 이거 대물인데? 와, 대물이야. 대박입니다. 야, 요 차의 어떤 평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차가 크고 아, 두껍고 길고 야, 요런 멘트. 요거는 정말 전세상 멘트. 야, 좋았어요. 여성분인 게 좀 아쉽네요. 아, 그렇지. 그런 거 네. 이거는 그럼 탈락. 1등은 아닌 거예요, 그죠? 아, 아니야. 솔직히 이거는 뭐 이 크기에 비해서 좀 작은 게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요 친구는 지금 거의 뭐 갓 20살 감성. 예. 갓 20살 감성? 예, 예, 어린애구나. 예, 어린애 아직 그냥 미숙해. 아주 별로 재미가 없어요. 차 잘 그 운전을 못해. 오빠 어린애들은요. 예. 이렇게 얹어주면 커져요. 아니, 이 귀엽게 이제 크리스마스 감성을 올리려고 했는데. 아니, 만지다가 길어지는 거 아니야? 아, 길어지대요, 지금. 야, 잠깐만요. 어떤 이 루돌프의 어떤 느낌에서, 어우, 너무 야해지는데, 갑자기. 오케이. 네. 어린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어린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조금 네. 별로야. 왜요? 잘 못해요. 모든 것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디숙하잖아. 차도 아. 어디숙해 보여. 더 튜닝을 해야 된다. 더 튜닝을 해야 돼. 더욱더 남성미가 있어야 된다. 커야 된다. 여기 이 차는 렐로스터 그다음에 이제 외제차 뚜따 뚜껑 따이는 느낌인데 야 어때요? 이게 정렬적인 색깔 약간 네. 원숭이도 차가 갈겨 있는 느낌. 아 이분은 네. 조금 씻겨주고 싶어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게 네. 씻겨주고 싶어. 아 뭐 직접 씻겨줘. 차를 세차를 아, 아, 좀 이렇게 시켜주고 싶은데요? 남자를 시켜준다는 건지 사실 남자도 시켜주고 오케이 오케이 와우. 그리고 이게 약간 차주 성향 감성 원숭이 감성 이분은 네. 나를 기다린 것 같아. 어째서요? 이 차주는 내가 오는 걸 알고 일부러 바나나 아, 원숭이를 표현한 것 같아요. 요분이 지금 여기에서 운영진인데 이따가 체킹해드릴게요. 외롭지 않으시게. 아, 외롭지 않게? 네. 좋죠? 운영진이 두 명 정도 있어요. 제가 두 명 정도 이렇게. 누구누구예요? 저기랑 저기 저거는? 예, 딱.
역시 이대일감. 아, 섭섭해요. 예, 사실 이 오늘의 어떤 1등 어떤 자세, 예, 날개 그걸로 다시해요. 예, 뭐예요?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스포일러 다운 스프링 막 뭔가 차가 막 뒷발 쏠 때 뒤가 안 털리면서 개 멋있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비싼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예, 예. 별로 안 비싸는데. 아니 이거 막 100만원씩 줘가지고 박는 거예요. 이게요? 네, 100얼마씩 줘가지고 박는 거예요. 이거 진짜 리무진. 이거 100만원씩 주고 왜 박아? 이걸 박아야 그 다음에 남자가 이렇게 멋있게 운전하는 거예요. 박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박아야 된다고요. 아, 약간 그 수술 맞냐? 아, 수술 맞냐? 무슨 수술? 아, 무슨 수술? 아니 그러니까 튜닝을 해야 된다는 거지. 무슨 수술? 남자들도 튜닝하잖아요. 차 튜닝이 좋아지려고. 아, 그런 느낌 아니야? 아니, 그런 어떤 싸 아, 그런 느낌은 아니야? 예, 그런 거, 아, 멘트가 뒤진, 난 차라리 얘기한 거예요. 남자 튜닝을 한다니요. 뭘 튜닝 한다는 거야? 젠장. 방금 전건 엄청 컸는데, 이건 좀, 우리 차 작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떤 본인의 어떤 크기, 차 크기에 좀 맞춰서 가야 되는 거야. 예. 저는 그래도 예. 크게 좋은데. 전 큰 게 더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차를 맞춰준다니까 뭔 소리 하나. 뭘 자꾸 크다고 큰 게 좋다고 그래요. 얘가 더 크잖아. 예. 똑같은 거 아니에요? 비슷한 거? 아니, 이게 근데 좀 더 비싼 재질. 아, 이게 더 비싸요? 네, 그래 보여요. 어때요? 그래요? 네. 아, 그래도 큰 거. 역시 커야 돼. 차는 큰 거 타세요. 뒷자리 크고, 그 다음에 날개도 크고, 모든 게 큰 게 좋습니다. 길고. 이건 약간 좀 귀여운 느낌이 좀 나게. 약간은 이제 키티키티하게 좀 박아놨어요. 솔직히. 아니. 멋있죠? 네. 아니요, 그냥. 이 차주 많이 아파요. 아니, 뭐가 아프다는 거지? 지금 귀엽게 뭐 여자 차주분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아니, 아프다는데. 아니, 뭐가 아프다는 거야? 혼자 빠네, 언니. 정신이. 정신이요? 아니 정신이라니 뭔 소리야. 이거 몇 개 하나 했는데. 아 진짜요. 왜 뭐 귀엽구만. 안 귀여워. 이상해. 아니 이놈이 뭐 이상한 거 막 긴 거만 좋아하고 이제. 아니 이러면 내가 진짜 개 멋있는 거 보여줄게요. 이 차의 반전. 예, 일로 와봐요. 예. 이거 뭐 자꾸 뭐 아프다고 뭐 했는데 제일 좋아할 만한 난 보여줄게. 이거 봐요. 개 두꺼워요. 이거 봐요. 아 진짜? 이거 마우라 이거 제일 두꺼운 거야. 이거 두께가 막 이래요 막. 예? 넣어볼까? 예. 아, 몰라. 아니 손가락 넣으면 안 돼 여기. 그 아니 손가락을 왜 넣어요? 오 마이 갓. 손가락은 오빠지. 난 딴 거야.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가. 이거는 경차인데 경차 같지 않은 자세. 야 고무장갑도 있고. 핑크 에디션. 예. 브라든가? 아, 뭔 소리야? 뭐라고요? 스웨덴 아니에요, 양쪽?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저거는 저거잖아요. 론가락인데 무슨 소리? 브라래. 이거 추워서 마태기 났나 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경차지만은 좀 작지만 뭐 말했듯이 경차답지 않은 자세. 멋있어. 작아서 네. 뭔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 브라 양쪽에다가 이거 수술해가지고 네. 연장. 아 수술해서 연장까지? 연장. 아 이게 또 진짜 거의 진짜 마음속 멘트들이 살벌하게 나오는 것 같아 이 언니. 역시. 야 우리 MLB의 어떤 그 최고의 배우 우리 채연 씨가 날씨 엄청 추운데 이렇게 또 열연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좀 제가 알고 있던 그 어떤 자동차 리뷰랑은 너무나 다른 느낌. 예, 뭔가 29세 느낌이었는데 이런 차량들 봤을 때 오늘 어떤 재미가 좀 있었는지 새로운 느낌이었는지 한번 얘기 살짝 해주세요. 어땠어요 소감이? 일단은 예. 차들이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고요. 약간 핑크핑크 해가지고 예. 뜨거웠어요 오늘. 아 네. 뜨거운 밤이었다. 뜨거웠습니다. 야 역시 멘트가 졸라 좋은데 영하 지금 체감 18도 이상인데 뜨겁다. 자 우리 귀여움이 있지만 정말 자세가 넘치는 우리 핑크베리 우리 동호회 정말 멋있지만 라진섬이 더 멋있어요. 카진섬 최고. 핑크베리 최고. 채아도 이뻐해주세요. 채아 최고. 많이 찾아주세요. 네. 살바라기 야 언니예요.